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잘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브이앱 할 수 없을 것 같아. 잠깐만. 여기 너무 더러워. 잠깐만. 몰라요. 잠깐만요. 잘 보이나? 아이씨, 너무 안 보여. 이 정도? 안녕, 네버랜드. 안녕, 네버랜드. 저는 수현이고요. 저는 잠깐만요. 이거 전화 있다. 전화. 저는 성덕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거 필터 오늘은 낄까? 나 왜 이렇게 오늘 초췌해 보이는 거야? 이거 어때? 여러분, 이거 별론 것 같아. 미안해. 여러분, 아니야. 알아서 안 낄게. 알았어. 근데 나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 보여? 나 왜 이렇게 안 좋잖아, 이거? 그냥 좀 여기 별로다. 분명 너 별로다. 어쨌든요. 여러분, 저 오늘 1등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우리 네버랜드. 진짜 네버랜드 덕분에 제가 진짜. 진짜. 난 진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1위 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1위 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1위 시켜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소연아 채소 먹자 2를 1핌 1위 하면 채소 먹자를 봤는데, 아, 우리 네버랜드가 원하는 건 바로 내가 채소를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음원 10위 안에 들면은 막 양파 이런 거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음원 10이 아닌데 그거 우리 네버랜드가 그 나 야채 먹는 거 원하니까 제가 오늘 오이랑 당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떨려요. 당근을 어렸을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이는 정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뭐야, 갑자기 왜 먹지 말래? 먹으라 했잖아. 아니야, 억지로 아니야. 우리 네버랜드가 먹으라면 난 먹을 수 있어. 네버랜드 먹으라면 난 먹을 수 있어. 네버랜드. 어쨌든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연이 1위 기념 감사 야채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썸네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맛있는 당근 보여드릴게요. 당근 색이 아주 예쁩니다. 오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비교적 조금 쉬운 당근을 먹어볼게요. 왜 갑자기 먹지 말래? 갑자기 왜 나 갑자기 걱정해줘? 아니야, 우린 다 먹으라는 거 봤어. 근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저 죽지 않아요. 잠깐만요. 잠깐 자를게요. 아니야, 이렇게 먹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조금 살아오면 100만 되면 먹을게요 여러분. 100만 되면 먹을게요. 누구부터 전? 아, 아 진짜 준우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쏘스윗이에요? 진짜 말 안 돼요. 저 감동받아서 저 점프했어요. 점프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내실 수 있어요? 진짜 저 so sweet. 진짜 말이 안 돼요. 이러니까 내 나는 팬 이래서 아 나 죽었어. 어쨌든 100만 되면은 아, 오늘은 1위 일단 VM이니까 100만 되면 일단 당근 한 입 먹.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하트를 왜 갑자기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100만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트 누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 오,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여러분 6분밖에 안 됐어요. 어머. 갑자기 하트 너무 빨라요, 여러분. 하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 댓글은 먹지 말라고 적으면서 하트는 왜 이렇게 눌렀어요? 알았어요. 환히 먹을게요. 여러분 제가 네버랜드 위에서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먹어요. 자 선생님 먹겠습니다. 먹어요. 먹을게요. 제가 당근을 먹었어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 여러분 일이 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버랜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아니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네버랜드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은 마치 산에서 나무를 먹는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야채 먹는 거 뭐 아니 제 건강에 좋은 건데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걱정하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어우 이거 왜 먹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 오이를 먹을 거예요 근데 오이 어떻게 깎지? 오이는 껍질째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브리에 오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 껍질째 먹어요? 껍질째 먹어요? What? Oh my god! Oh! Oh!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진짜로 Oh! Oh! Wow! Wow! Oh! Oh! 이거는 뭐죠? Oh! Oh! W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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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냄새지? 네버랜드 제가 이미 방송을 한 이상 저는 포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서바이벌에서 그렇게 잘했는지 알아요? 저는 포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미 한 번 하기로 한 거면 저는 절대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NO 저기요 NO 이미 아니요? 저 아직 안 먹었고요 오케이 서바이벌 여러분 저 서바이벌도 한 여자예요 여러분 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팬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대박이야. 잠깐만요. 저는 여기 껍질 못 먹을 것 같아요. 껍질 부분 조금 갈라낼게요. 저는 인간적으로 오이는 조금만 먹게 해주세요. 아우. 스멜 아우 와우 아우 아우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치만 요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한테 포기란 없어요. 저한테 포기란 없어요. 배추 담는 포기도 없고요. 아무 포기도 없어요. 저는 먹을게요. 여러분 먹을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을게요. 와우 와우. 여러분 저 할 수 있어요. 너무 커요? 이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크죠?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우, 와우, 여러분, 저한테 포기 없어요. 여러분, 어우, 잠깐만요. 왜 안 가시죠? 어우, 어우. 어디세요 혹시? 혹시 그 졸음껌 있나요 차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요. 말할 때마다 오이 맛이 나요. 여러분, 제가 성공했어요. 아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저 성공했어요. 얼마나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적 없잖아요. 얼마나 여기 우리 얼마나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내 모습이 좋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만약에 일이 한 번 더 하면 그때 더 야채 먹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더 안 먹을 거예요. 멋있었어요? 어, 고마워요. 저는 오늘 제일 데뷔하고 제일 고난이었네요. 방송하는 중에. 아, 근데 이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오이가 있어요, 진짜로. 어머, 어머, 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아, 쌍꺼풀. 아. 여러분, 야채 먹었더니 쌍꺼풀이 생겼어요.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미안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버링 미안해하지 마. 왜 미안해? 여러분 저는 네버링이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기념일이에요. 7월 13일 소연이 야채 먹은 날. 아니요 여러분, 저 만약에 1위 또 시켜주시면 또 먹을 거예요. 아니 왜 전화한다고 하시는지 전화 안 해? 전화한다며. 언제 와? 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For you. 어디야? 뭐해? 안 들리지?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잠깐만.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 여보세요? 어? 잠깐만,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들려? 안 들리나 봐. 뭐야? 미니 언니인데 안 들리나 봐. 여러분 기다려봐요.
V앱에서 껌 씹는 아이돌. 오빠, 혹시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어요? 네네. 아,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보이스톡이야. 음소거 안 눌려 있어. 나 했어. 와, 이거 진짜 나 오늘 진짜 기념일이야. 나 오늘 기념일이야, 네버랜드. 왜 근데 전화 안 될까? 나 무슨 일이 있니? 내 핸드폰 무슨 일이 있니? 내가 핸드폰 너무 그거 해서 그런가 봐. 핸드폰 너무 많이 떨어뜨렸나 봐. 으흠. 여러분, 왜 안 된지 알아요? 알 수가 없네요. 제발, 너 엉이 저리 가,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소연이 오늘 성공했답니다.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기다려봐요. 민니 언니가 전화한다 했어요. Thank you. 우리 단톡방, 우리 아이들 단톡방 제가 1위 하고 제일 먼저 연락 줬어요. 진짜 나 감동받았잖아. 아! 그 왜냐면 보이스톡 혹시 민니 언니한테 한번 걸어봐도 돼요? 그걸로? Oh, thank you. 왜냐면 제 핸드폰은 안 됐어요. 배터리 없구나. OK. 여러분 옷 조심 안.. 이거 괜찮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려! 아, 들려! 들려! 대박! 대박! 언니! 예! 축하해! 아, 고마워! 나 무대 다 봤단 말이야. 아, 진짜? 아니, 언니, 나 V앱 하고 있어. 그 네버랜드 인사해. 네버랜드 안녕! 어, 다 안녕했어, 지금. 안녕!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언니,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나한테? 연락! 어. 야, 나 인사도 많이 했잖아. 아, 맞아. 그거 맞아. 요즘 와. 근데 나도 애들한테 잘 안 하지. 좀 제발 해줘. 우리 네버랜드. 언니가 나한테 연락 많이 하는 줄 알 거야. 아, 진짜로? 아, 맞아. 하잖아. 자체 방에 많이 하잖아. 맞아. 나 감동받았어. 완전 거의 제일 먼저 우리 다 네버, 우리 아이들 해줬어. 진짜? 응. 아니 나 자다가 일어났는데 응. 1위 했더라고. 그래서 우와 대박. 내가 했어 언니. 했어. 어? 1위 했어. 그니까. 고마워. 대박이요. 고마워. 근데 응. 우리 무대 하니까 어때 소감? 아 너 진짜 진짜 솔직히 뭐야 왜 웃어? 어. 솔직히 어. 너무 외로워. 그치? 너무 보고 어. 싶어. 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또 잘한다. 응? 너무 보고 싶어. 맞으니까. 나도 보고 싶어. 우리 나 심심해. 어 나도 그래. 언니 내 노래 몇 번 들었어? 노래? 응. 와 진짜 많이 들었어. 응. 나 계속 그 뭐지 앨범 전체 이렇게 계속 돌렸지. 그래? 하트 눌렀어? 하트? 아니 나 요즘 그걸로 들어. 뭐? 그 애플 뮤직. 아 그래? 아 왜냐면 나 왜 몰라 태국 와서 애플 뮤직으로 들어. 아 진짜? 내 멜론 그거 쓸 수 없더라고. 아 그래? 태국 그렇구나. 어.
아니, 몰라. 원래 됐었는데, 내가, 원래 내 이름으로 안 했었나? 아, 그럼 몰라. 어쨌든 고마워. 전화통화도 너무 고마워. 뭐 할 말이 있어, 더? 뭐야, 이제 가라고? 아니, 가라는 거 아니라, 그 전화통화에서는 엄청 밀려있어, 언니. 아니야, 또 애, 다른 애들 한 밤에. 어 그래 그러니까 언니 뒤에 전화 통화 해야 될 사람이 많아. 어 알았어. 언니 내 생일 때는 올 거지? 너 생일? 내 생일은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달이지? 맞아 기대할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냥 뭐 태국에서 뭐 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언니가 가져오는 고구마 바나나 칩 먹고 싶긴 해. 알았어. 그러면 꼭 가져갈게. 알았어. 잘 가. 그러면 다른 애한테 자리 지켜줄게. 어, 알았어. 고마워. 아, 바이바이. 어, 안녕. 여러분. 제가 미니 언니 지금 통화했고요. 여러분 지금 통화에선 바빠요. 서로 내가 나는 이제 V앱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다들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며 저한테 네 저한테 그거 해줬어요. 네 지금 다음번 전화할 사람 제가 오라고 해드릴게요. 얘 왜 나한테 전화한다 해놓고 전화 안 해? 우기는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아, 이거 전화할 때 얘기해야겠다. 왜 안 와? 왜? 내가 해야겠다. 전화 예약돼 있습니다. 예약. 야채 다 먹으니까 하트 이제 안 오르네. 저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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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내 핸드폰 이상하구나. 알았어? 이거 우기 한번 전화해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연이야. 아, 엄마! 웬디? 아, 이거 일이 갔어. 아니,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올드해? 우리 회사 오면은 맨날 어우, 일이 과수 왔어. 이렇게 우리 옛날 레일 했을 때부터 그렇게 말해. 그니까. 뭐든 못 알아들었구나. 그게 있나 봐. 뭐 해? 아, 잠깐만 제가 여기 친구가 별로 안 좋아서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여기 나 지금 V앱 중이야. 그거 인사해. 어, 네, 빠빠. 어, 다 난리 났어. 빨리 우리 웬디씨 축하해줘요. 고마워. 나 진짜 감동받았어. 우리 방에 우리 제일 먼저 다들 축하해줬어. 그럼 아니 나 아, 그 앙콜 무대 봤거든. 어. 일단 아이고 너무 귀여워. 혼자 너무 너무 외로웠고요. 너무 하지만, 민망했어. 어 라이프 아주 찢었죠. 아 고마워. 아니 근데 나 솔직히 후보 됐을 때부터 너무 걱정되는 거야. 어 왜냐? 근데 나는 아우
당연히 오리얼이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 그래? 나 너무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기 뭔가 민망한 거 알아. 약간 너무 좋은데 아 뭔가 나 혼자니까 약간 민망. 아 이제 알지. 아 뚝했는데. 아니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번호 잘 못하잖아. 그래서 껴놓거든. 근데 언니 더 켰어. 그래서 문자를 했어. 고마워. 문자 했다고? 그리고 문자 투표 없었는데? 어? 문자 아니, 투표 없었는데? 아 문자 투표 말고 그거 나 아, 이게 얘기해도 되나? 아 모르겠다. 이게 그 인터넷 때문에 안 돼. 아 오케이. 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그래, 고마워. 그래, 그래서 그냥 켰어. 투표했어. 우기야 너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노래 나더라? 아 그럼 그 노래 얘기한 거지? 어. 아 왜냐면 우기가 또 언니도 나였잖아. 맞아. 알고 있었구나. 그럼 보고 있지. 어우. 아 봤구나 싶었는데 못봤더라. 너도 뭐 봤구나. 나는 너가 내가 해놨는데 못 봤을 것 같았어. 아 봤지. 나 아 왜냐면 우리 멤버들 그 뭐야 그 알지? 페어웨이 거기 있잖아. 그니까. 그 맞아. 맞아 즐겨찾기. 어디 그 딱 그 뜨더라고. 아우 고마워. 받았잖아. 아 그럼 당연하지. 나는 당연하지. 너 노래 부를 수도 있어. 아 그래 나 봤어. 아 그래 1도 없더라. 너무 영어야. 영어 어려워. 야 영어라서 그런 거지. 어 그럼 언니 그 뭐야 그래서 오늘 그 뭐야 그 뭐 1위 축하해줬어? 누가? 회사에서. 회사? 어 뭐라? 그냥 축하 카톡 받았지. 아 그래? 고기 뜯는 거 아니야? 고기? 어 그니까. 근데 그 코로나 끝나면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아 뭐 배달을 시켜주면 되잖아. 아 그래 배달 시켜서 먹을게. 고마워 우기야. 삐삐임 한 소절 어, 불러줘. 네. 안아볼게. 태양을 빼빼. 어우 잘하네. 어 나 감동받아서. 어 잘했어 우기야. 이제 가. 어? 이제 가. 어 야 아직 안 가겠구나. 아니 이제 우리 거의 뭐 이제 뭐. 아 이제 가. 이제 뭐 나 이제 다 했어. 어 이거 내 핸드폰 아니야. 아 그래? 응. 아 그러네. 응. 아 알았어. 그, 야 잠깐만 너 잠깐만 아직 가지 마봐. 왜? 너 우기의 서약 봤어? 예 뭐? 우기의 서약. 미안 한국 지금 까먹어서 서약이 뭐야? 아니 너 나한테 갤럭시 14 주기로 했더만. 어 근데 그걸 언제 그랬어? 그, 언니 기억해? 완전 몰라. 근데 너 어쨌든 사주기로 했던데? 맞아. 나 다음 거 나오면 사줘. 아이스 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갈게. 아 알았다고 했다. 알았다고 했다. 여러분 여기 VM 다 녹화됐다. 이번에는 거짓말 치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그게 만약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서약을 갑자기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나봐. 근데 그게 그 뭐지 그 알지 그 계약하는 게 원래 그 조건이 있어. 뭐? 그 막 뭐 예를 들어 막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게 막 밀어질 때 그 알지 그런 계약이 원래 돼 있어. 어 알았어 끊을게. 고마워. 나 다음 핸드폰 안 바꾸고 있을게. 내 거 다 깨졌는데 너가 사주는 거 알고 있을게. 고마워 우기야. 끊을게. 아 진짜 뭐야 저 사람이. 빠이빠이. 어 사랑해 우기야. 안녕 갈게. 뿅. 고마워 축하해줘서. 안녕. 사랑해. 사랑은 뭐야 끊어버렸네. 아이고
땡큐. 슈아는 괜찮아? 어우, 네, 괜찮아요. 슈아는 왜냐면 슈아는 자는 자는 거 같아. 내 생각에. 걔 내고 슈아랑 여러분 저랑 슈아랑 틱톡 한 거 봤어요? 저랑 슈아랑 여러분 슈아가 틱톡을 거의 이거 보여줄 수 있나? 잠깐만. 슈아 거의 몇 개 보내줬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홉 슈아가 그거 예시 영상을 아홉 개나 보냈는데 아홉 개를 다 그 헬로 하고서 노 했어야 했는데 헬로 그냥 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슈아 아홉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아홉 개 보내줬는데 다 틀렸어요 발음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마웠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슈아가 그거 틱톡 해준 다른 멤버들 제거 틱톡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요? 언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 살짝 따졌어요. 왜 틱톡 해준다 해놓고 챌린지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 이렇게 제가 살짝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들 내일 찍을 거야 내일 찍으려 했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연님 오늘 언제 오는 거지? 온다고 해놓고 저기요 미연씨 전화 좀. 알았어. 전화를 하자마자 조미술 선생님께서 네, 갈게 갈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느려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미연 씨, 아까부터 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야채 다 잊어버렸어요, 저. 너는 진짜 너무한다! 야채 먹을 때 하트 엄청 눌러주더니 왜 야채 다 먹으니까 하트 안 눌러주는 거야? 아까 야채 먹을 때 제가 100만 되면 야채 먹을게요 했더니 엄청 빨리 눌러줬잖아요. 여러분 오마이갓 당근 나쁘지 않아요. 하나 더 먹으면 누른다고요? 누가 전화 왔어? 네? 짝은 방 저기요. 야! 저기요! 야 치카야 너 먹었어? 먹었어! 야 춥지 않아? 괜찮은데? 진짜? 왔어? 뭐 진짜 먹었어? 그래! 나 먹었어! 한번 다시 먹어봐. 다시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사라. 다시 뭐? 먹으면 뭐 해줘 그럼? 뭐하네? 아 야 춥다! 그래요 그거 어때? 안녕하세요. 나 야채 먹었어. 지금 장난 아니었어. 어떻게 먹었어 진짜? 잠깐 끄고
여러분 하트가 너무 빨라요. 갑자기 또 빨라졌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옷. 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1위 기념 야채 브이앱을 하고요. 그리고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가면 당근? 보류 1500만이면 한입 더 먹어. 너 화장실 가면 왜 안 꺼졌지? 꺼졌어. 그래? 응. 언니. 언니 그럼 나 당근 먹으면은 당근 먹으면 엠카에서 1위 시켜줘. 내가? 나 먹고 싶지? 언니 영양 싶지? MC 영양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럼 나 감옥은 안 가나? 감옥은 안 가나? 그럼 할까? 그럼 언니가 발표만 살짝 해줘. 만약에 호구를 있으면 아니 아니야 이건 또 만약에 또 어떻게 죄송하니까 그래 아무튼 1위 하면 좋지 1위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잖아 아무튼 하면 좋지 하면 좋지 고마워 어쨌든 그래서. 1500만 되면 내가 당근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트가 1000만이 됐는데 1500만 되면 먹기로 했어 단계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당 오이만 먹은 거야? 아니야 당근 여기 보여 먹었잖아 안 보여? 그래도 먹었네 근데 어때? 방금 기절 한 세 번 했어 안 되겠어? 뭐가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진짜 앞으로도 안 먹을 거야? 앞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음원 순위 10이 아니었거든? 아니 그냥 음원 또 그래? 얘 왜 진짜 대답 엄청 잘한다 진짜 방송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 단계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 단계 넘으면 가지나 양파를 먹어요 근데 가지는 좀 힘들지 않아? 근데 지금 그 순위 더 힘들어 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 순위 어차피 어려운 순위여서 괜찮아 꼭 됐으면 좋겠다 달성해가 근데 가지는 요리해서 먹는 거? 그 확실히 아니야 생으로 생으로 가지 나 요리해서 먹는데 그거 가지를 생으로 먹는 사람 있어요? 있나? 글쎄 나 그건 처음 들어보긴 해 가지나물 뭐 가지 가지나물이 있어? 가지나물 몰라? 가지나물이 뭐야? 너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가지나물 비주얼부터 가지나물 안 먹어봤어 어쨌든 1500만 되면은 이게 진짜 500만이 웬만하면 우리 그냥 좀 그냥 그래도 이게 우리가 너무 그 무작정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우리 1시간 안에 지금 49분 했거든? 1시간 안에 1500만 절대 될 수 없어 10분 안에? 10분 안에 야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걸 해야지 그 가능 그러니까 이것도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그거 맞아 나 그거 맞아 솔직히 소연이가 야채 먹방 한다는 거 나 진짜 못 믿었어 그지 알았어 그럼 1300만으로 할게 어때? 10분 안에 1300만 되면 그래, 내가 그렇죠. 당근 한 입 더 먹을게 좋아 우리 내 진짜 웃긴다 근데 네버랜드가 이렇게 하트 빨리 누는 거 처음 봤어 진짜 보고 싶나 봐 내보고 힘내! 힘내봐! 그래 나도 또 보고 싶어 그래? 나 한 번도 본 적 없지 왜냐면 이제 다시는 너도 이런 그걸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채에 대한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 오늘 먹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어때? 그냥 상상 이상 상상 이상이야. 아 진짜. 당근이 상상 정도였고 오이는 진짜 냄새만 맡고 기절할 정도였어. 근데 오이는 진짜 못 먹는 사람 많잖아. 좋아해? 먹을래? 나는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 근데 난 그 삼겹살이 있어 사실. 왜? 시켰어 나 배고파. 아 그래 언제 먹게? 몰라. 때가 돼. 그래? 그러면 이미 씹었어 이거 사실 그러면 일단은 그건 보고 가 10분 안에 그거가 1300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야채 내가 야채 먹을 수 있는지 안 먹는지는 보고 가 그래? 나 옆에서 먹어도 돼? 안 해? 그럼 너 야채 먹는데 내가 좀 그런가? 아니 되는데 진짜 괜찮아? 나 진짜 배고팠거든 그래 먹어 보고 완전 먹어 너도 먹어 나? 그래 나도 먹어 근데 이거 좀 식었거든? 그 뭐 왜? 근데 이거 삼겹살 아닌데? 삼겹살이 어디 있지 근데? 이거 삼겹살 아니야 뭐야 삼겹살이 없어!
이게 삼겹살인가? 나 뭘 시킨 거지? 이거 삼겹살이 아닌데? 대박 소름. 끝나. 삼겹살. 아니 아니 아니. 있을 거야. 아니 이거 없는데? 거기에 삼겹살 넣어준다. 뭐야? 이거 봐. 기다려봐. 신기하다. 아니면은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 거 시켰나? 지금 멘붕이 없거든. 그래 너무 나도 어이없어. 어 잠깐만. 삼겹살 1인분 벌써 1200만인데? 아야. 뭐야? 삼겹살. 양심. 아 이게 1인분이야. 아 1인분이야. 1인분이고 이게 메인인 거. 아 그게 메인인 거 봐. 이제 얘기해. 나 신경 쓰지. 나 여기 옆에서 너 먹을까? 아니 일단은 당근을 먹어보고. 나야? 왜 이렇게 열나가? 근데 중요한 건 젓가락이 없다. 그거 요즘 선택해야 돼. 전화 왔었어. 누구한테? 조 미술 선생님. 맞아. 내가 했었어. 우기 아니 우기가 나 핸드폰 사주기로 했었거든. 진짜? 옛날에. 근데 우기가 아니 그거 뭐야? 뭐? 우기에서야? 어 그거 뭐야? 몰라.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너도 안 나? 어. 나 아무도 모르는 거네. 우리 엄청 옛날이야. 그런 거 같아. 어 엄청 옛날이야. 근데 우기가 지금 핸드폰을 검색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나와서 나한테 보내 사준대. 진짜? 몰라. 가격이 얼마야?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써져 있는 거야. 우기가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렇게 왔어. 뭐야 요즘 핸드폰 비싸지 우기야? 맞아 어쩌라고. 핸드폰 맨날 할부로 사는 건데. 맞아 비싸 원래. 그럼 그것도 모르고 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 막 뱉지 마. 너 내가 세상 볼 줄 모르는구만 소고기. 너 내가 고쳐줘야겠어. 너 이번엔 내가 꼭 받아낼 거야 핸드폰. 진짜 받을 거야? 응. 아니 얘 자꾸 말만 해. 이거 고쳐줘야 돼. 맞지? 우리 언니로서 이거 고쳐줘야 돼. 성욱이 또 계속 와. 어쩌라고. 내가 볼게. 응. 아, 열심히 해야겠네. 이렇게 말했어. 우기야. 우기야.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 나 진짜 궁금해. 근데 솔직히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 맞아. 뭐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유까지 얘기했어야 돼. 왓? 1300만. 야! 저기야! 저기! 우리 네버랜드!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소연아. 네버랜드 너는... 나 또 쌍꺼풀 생기게 만들 거야? 아 뭐야. 아니 이거는 뭐 예쁜데? 그래? 응. 안 그래도 쌍꺼풀에 대해 살짝 고민한 적이 있었어. 아니 살다가 생길 것 같아. 쌍꺼풀이 너무 잘 접혀. 근데 이 정도면 생길 수 있어. 어 굳이 이거 먹어? 한번 먹어볼게. 어렵지 않아. 한번 나는 포기 없어. 나는 그리고 말 뱉은 건 꼭 지켜. 근데 솔직히 그냥 하는 말인데 너가 야채 먹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야채 먹는 건 좋은데 뭔가 1위 했는데 기분 좋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삼겹살 먹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아니 나도 그 아니 진짜 웃겨. 네버랜드 진짜 웃겨. 왜냐면 네버랜드가 소연아 먹지 마. 기분 좋은 나 고기 먹어. 난 너 고기 먹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놓고 내가 1300만 되면은 먹을게 이러면 하트가 겁나. 말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요. 내보고. 그래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내 생각에 1300만을 찍었다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맞아. 단시간에 지금 한 3분 만에 거의 5분 만에 1400만 됐네. 먹어. 와, 근데 진짜 지금 또 엄청 올라가고 있어. 내 부분 이렇게 하고 있나 봐. 지금. 미쳤어. 맞아. 지금 우리 지금 거의 여기 야채야. 그냥. 언니 먹어. 나랑 같이 한 입 먹자. 어때? 언니 이걸 언니 고기 먹고 나는 먹을 수 없어. 젓가락이 오빠 갖다 주시. 아 그래 그럼 언니 오면은 먹을게. 그래 참 마음에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 고마워. 시간이 좀 줘서 봐. 나 댓글 안 보인다 여기서. 아 보여. 보여? 응. 슈아한테 단련됐대. 아. 맨날 하트 누르라 해가지고. 어머 숙제 이제 그만 눌러도 돼요. 어차피 먹을 거예요. 소스 찍어 먹을. 어 이상하지 않을까? 난 소스 찍어 먹어 더 싫은데. 아 슈아는 하트 누르라고 그래? 응응. 귀엽네. 우리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되게 먹방 같지 않아? 내가 이 구도를 만들. 진짜 지금 먹방 같아.
아니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니까. 근데 내가 살다 살다 이거 1위 할지 몰랐어. 사실 오늘 진짜 몰랐거든. 진짜? 오늘 가면서 이게 그 1위 하려나?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몰랐어. 몰랐어. 근데 갔더니 갑자기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처음에 마이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주나 봐. 이따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마이크. 그래서 마음 어 일부러 긴장한 한 거 티내지 않으려고 맞아, 받고 맞아. 싶어 티내지 않으려고 시크한 척을 했어. 아 네 오케이.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1위 했어요. 정말요? 네 이랬어. 그래서 받았어. 아 밑 밑에서 주셨어. 아, 먼저. 감동받았어. 축하해 진짜. 근데 혼자서 또 얼마나 우리끼리 다 우리 다 같이 있어도 약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맞아, 그런 맞아 생각. 맞아. 맨날 우리 올라갈 때 얘기하잖아.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맞아. 얼마나 그렇게 됐어. 떨렸겠어. 왜냐면은 나 아침에 산옥했거든. 그리고 후보여서 다시 간 거거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갔는데 못 받을 수도 사실 있었던 거. 그치, 그치. 그랬지만 주셨어.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잘했어. 나 진짜 감동받았어. 아니 뭐 1500만도 가능하네. 와 우리 네버랜드 손이 아주 빠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니까요. 손가락 부러진 거 같아. 어떡해. 어머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이제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왔어. 오빠가 왔어. 감사합니다. 나 괜찮아. 언니랑 같이 먹을게. 일단 아 요즘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뭐야 그게? 아니 나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아니야 오빠가 갖다 주실 거야. 언니 먹을까? 같이? 그래. 이거는 눈사람. 진짜 괜찮아? 그럼. 나 진짜로 1위도 했는데 물 못 먹어. 근데 정말 서연이가 절대 안 먹어. 나 절대 안 먹어. 그래도 마음 준비가 됐으니까 이러겠지. 그거 봤어? 삐빔 1위 하고 채소 먹자가 또 올라온 거야. 또? 아 진짜? 안 할 수 없네 이거. 먹자. 이렇게 먹으면 뭐라도 맛 없겠어. 나 진짜 남는 이 기분을 가늠을 못 하겠어. 어떤 느낌이지? 먹었어. 괜찮네. 생각보다 크게 배어 놀라네. 고마워. 고기 먹으래. 고기 또 하지.
맛있는 그게 어디 공약이 되겠어. 그래. 근데 대박이다 이 공약. 맛있어? 응 먹어봐. 나 대 먹었다. 이거 인정. 됐어 됐어 인정 인정.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어머니 분이 눈물 흘리시는 분. 이게 뭐야? 된장찌개야? 응. 청국지 아니야? 된장찌개 같지 않아? 어, 향이 세. 오, 센데. 여러분 저 먹었어요. 저 고기 먹게 해주세요. 하나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진 않지만 많이 드세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진짜. 그래도 소연이가 이렇게 네버버 덕분에 야채를 다 먹네요. 그치?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 네버랜드 진짜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도 실패했거든. 나 먹기는. 엄마가 나 야채를 먹이려고 막 야채를 갈아가지고도 음식을 하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갈았다는 게 어쨌든 갈아있잖아. 뭔가 꾸덕하잖아. 그래서 닭볶음탕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몰랐어. 처음에 그냥 먹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 야채 가는 걸 본 거야. 닭볶음탕 할 때. 아, 나는 닭볶음탕을 못 먹었었어. 몰래 하시는 걸 본 거야. 진짜 싫어하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닭볶음탕을 잘 안 먹어. 대박이지. 뭔가 그 전생에 뭐가 있었네. 그런 약재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하다. 좀 특별한 관계가. 맞아. 고마워. 우리 네버랜드 덕분에 아주 맛있는 야채 먹게 됐어. 뭐해? 소통해. 나 왜? 너무 먹고 있어가지고 미안해. 왜? 나 여기서 한참 먹는데 여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너무 기뻐 잡힐까 봐. 네버랜드 그것도 사랑해. 나 방금 오이랑 오이 당근 입 벌리고 먹었어 처음에. 입 벌려야지. 아, 입 벌리고 씹었어. 아 그냥? 네버랜드는 그거 마저 나를 사랑했어. 언니 사랑하는 사람 쩝쩝 대고 먹어 싫어? 아니 그냥 보여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약간 살짝 저쪽에서 먹어. 그럼 나는 그냥 먹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것도 먹어봐. 어? 거기 청국장 냄새 나. 너 청국장 못 먹나? 안 먹어봤어. 맛있어? 좋아해? 청국장은 막 많이 먹어보진 않는데 먹은 먹을 것 같아. 나 못 먹었어. 야채 빼고. 좋네. 그냥 고기는 쩝쩝댈 수밖에 없는데. 맞아 맞아. 뭔가 쩝쩝댈 생각하니까 더 쩝쩝댈이 되는지. 원래 그런 게 먹방이긴 해. 맞지? 우리 이거 왜 안 해 근데? 먹방인데 난 아까 다 했어. 뭐야? 이거 화장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 원래. 진짜? 응. 먹방을 이렇게 해? 나 먹방은 잘 안 고민해. 사실 나 먹방 완전 좋아해. 먹방 보면 배고파지잖아. 아 난 재밌는 먹방을 좋아해. 재밌는 먹방? 막 젤리 먹기 이렇게. 막 소리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해. 아 우리 네버랜드 진짜 착해. 너무 고마워. 우리 네버랜드 배고프네 우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이 드세요. 당근도 드세요. 오늘 무대 못 봤다.
오늘 무대? 언제 거 봤어? 와, 진짜 나. 언제 거 봤어? 아, 전수 때문에 조금 화가 나요. 야, 진짜? 주말에 문방 가고 있어. 진짜? TV로. 나 진짜 감동 받았어. 뭘 감동 받아? 나는 못 봤을 줄 알았지. 진짜 내가 봤어? 뭐야, 왜 그래? 나도 본방사수 할게 이제 언니 맨날 MC 보는 거. 에이, 힘들지. 아니야, 할게 이제. 진짜? 알았어. 매일 인증해 그럼. 인증 보낼게. 진짜? 핸드폰으로 보는 방법 있나? 밖에서도 봐야지. 언니 휴가 없어? 휴가? 언니 휴가를 받으면 뭘 하고 싶어? 코로나 없다고 생각. 나? 휴가 없으면? 응. 코로나 없고 휴가 있으면 그럼 뭘 하고 싶어? 나 오늘 요즘 정신줄이 좀 났어. 왜? 아까 음료수를 컵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렇게 마신 거야. 항상 이런 일회용컵을 마시니까. 그래서 다 쏟았어. 응? 응. 바보야. 진짜 정신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없으면? 응. 코로나 없으면은 콘서트 휴가. 나 개인적으로? 응. 진짜 정신이 없네? 신기한 일이다. 나 휴가 때? 응. 여행? 응,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나. 너무 짧아. 응? 윈니집. 나도 가고 싶지. 윤리 완전 공주 같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맞아. 이렇게 회도 먹고, 초밥도 먹고. 먹고 싶어 다 먹고 있는 것 같아. 응. 부럽다. 근데 민니는 진짜 먹는 거는 다 찍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맞아. 이거 하나 뭐 다 찍어. 맞아. 쌈장 하나씩도 다 찍어. 맞아.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리 먹을 때도 같이 맞아. 먹을 때도 맨날 다 찍어. 이렇게.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는 진짜. 언니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 나? 나우. 오늘 화요일이었어 벌써. 맞아 알고 있었어. 오늘 혼자 했어 오늘. 왜 게스트는 어쩔 땐 왜 있고 어쩔 땐 없어? 원래는 오늘은 사실 그 너무 심해졌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너 얘기해. 너 얘기. 나? 어땠어 오늘? 소감 잘 얘기했어? 떨렸지 않아? 너무 떨려서 말을 나는 진짜 뭐 안 받을 줄 알았다 했잖아. 소감도 준비 안 했지. 그래서 팝타임업 말고 못 얘기했어. 그래서 너무 떨리면 왜냐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말 못했어. 팝타임업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의 얘기했어. 큐브 엔터테인먼트 아이들 다행이다. 뭐 그런 정도? 진짜? 우와 우리 네버랜드 왜 이렇게 빨라? 하트 그니까 언니 고기랑 당근이랑 먹어? 응? 아니야? 왜 이렇게 말 없어? 원래 말 없어? 나? 응. 아니 언니 와서 좀 더 없어졌어. 말 여기서 빵이야. 아니야 나 진짜 잠깐 이따가 먹으려 했는데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소연이는 휴가 받은 뭐 하고 싶어? 나는 2천만 공약을 가라고? 또 공략해? 언니, 응. 나보다 2PM 선배님들 먼저 만났더라. 부러웠어. 아, 진짜? 응. 아니, 나보고 브이앱 했거든. 응. 나는 그때 이제 2PM 선배님들이 음악방송 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래서 작가님이 같이 사진. 그래서 너무 좋다 했지.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올렸는데 나보고 널 놀리려고 올렸냐고.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아, 내가 너무 너가 많이. 나도 투표맨님 팬이지. 누구나 다 팬일 거야. 근데 이제 열렬한 팬이니까 소연이가 뭐 먼저 만나야 되는데 머쓱한 느낌. 뭔가 잘못한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 그래도 맞아. 선배님이 만나서. 아니, 내가 그날 브이앱을 켰는데 그 말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찍은 날? 근데 나도 그냥 내가 모른 척 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너무 부러워서 그냥. 그래. 내가 언니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좀 고민했어. 그래. 아니, 그래. 만나서 다행이다. 내가 와서 진짜 어색한. 너 어색해? 나안 어색한데? 너 우리가 지금 왜 어색해? 근데 그치? 근데 너 얼굴에 지금 말할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전화했어? 응, 전화했어. 간다? 응. 오히려 그 전화가 너무 어색해서 빨리 끊었어. 진짜? 난 전화하는 게 너무 어색해. 난 전화하는 거안 좋아해. 영통했어? 아니, 아니. 그냥 전화? 응. 소연이는 어, 알았어. 2천만 되면 야채 들고 빙빙 추기 하기로 했어. 아, 빙 그건 괜찮지. 먹는 거 아니야. 뭐라고? 소연이는? 소연이는 하루만 안 봐도 살짝 어색해졌다가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 나는 누굴 만나도 살짝 어색한 편이야. 처음에 나내 동생이랑도 그래. 만나면 좀 어색해. 뭔지 알것 같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나도 그래. 근데 누구나 그래. 그 빈도수가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나도 엄청 처음에 부를 때도 있어. 너는 모르나? 언니? 응. 언니는 그래도 항상 나를 잘 대해줘. 안 어색해. 진짜? 언니랑 만났을 때 그래서 제일 안 어색해. 누굴 만날 때 보다. 우기도 살짝 어색할 때 있는 거 우기가? 왜?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살짝 어색한데? 우기가 안 해서 그래, 안 해. 아침에. 바빠. 벌써 2천만이 됐어? 잠깐 여기로 옮길게. 언니 같이 한번 해줘. 외웠어? 아직 안 외웠어? 아니, 외우는 거는 외웠지. 근데 너무 어려워, 수연아. 난 펴는 게참 못하겠어. 자꾸 트와이핑이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언니. 언니, 저번에 우리 살짝 쳤었잖아. 너무 완벽했어, 이미 아, 무슨 그때부터. 소리 하는 거야. 이미 그때부터 완벽했어. 우리 제대로 찍기로 했잖아. 그래, 그럼 언니랑 제대로 찍고 이제 나 혼자 한번 춤출게. 응. 나 엄청 열심히 쳐도 돼, 한번? 당연하지. 와. 야, 1위 했는데 열심히 안 추면 내보고 뭐가 되니? 근데 이거는 2천만이 돼가지고 추는 춤이긴 해. 이래서 주는 건 아니고. 아, 왜 그런 날이잖아.
맞죠? 어, 나 했어. 2천만 공연. 어? 진짜 나 이제 이 정도면 V앱 열심히 잘해 이제? 공약 전문 전문가. 어. 그런 취급 받다니. 어? 공약 전문가. 앞으로 아이들 공약도 내가 생각해 볼게. 아, 근데 항상 너가 많이 아이들 내긴 해. 어, 그래? 문제로? 우기? 어, 우기? 근데 아무도 답장 안 했어 지금. 내가 답장할게. 아, 우기한테? 어. 세상에 요즘 돈은 돈도 아니야. 저 돈 자동차 살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또 오버하고 있네. 야, 핸드폰 가격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샀니? 의미 없는 카톡을 보내. 나 맨날 이렇게 보내. 착하다. 근데 좋은 거 같은데. 언니가 도착해. 나? 언니가 맨날 우기가 뭐라고 보내. 웃긴 사진 보내면 제일 먼저 크크크크 이런 거 해주던데 항상. 내가 그랬나? 어. 근데 보면은 답을 해야 되니까. 우기는 빨리 와서.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나 그 V앱에서도 만났어. 내 생일에 오기로 했어. 맞춰서? 그냥 내 바람. 완전 근데 그럼 스윗하다. 스윗. 아, 근데 약간 스윗하긴 한데 좀 갑자기 얘기하고 보니까 살짝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냥 안 보는 걸로 할게. 카톡으로 축하 받는 걸로 할게. 생일 때는 와야지. 네가 생일인데. 아, 근데 기억 안 나? 언니 왜 모른 척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뭐? 우리 그때 그걸 얘기했잖아. 가기 전에 해외 멤버들 외국 가기 전에 내 생일은 축하할 수 있겠지 했더니 다 할 수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갔잖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오겠지? 그래 오겠지 뭐. 아니면은 나 그거 안 받아. 응? 카카오톡 선물하긴 안 받을 거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 어, 편지 써줘. 근데 선물하기는 또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만날 수 있는데. 그지? 또 핸드폰을 주기는 좀 슈아. 근데 예전에 주시 상품권 엄청 많이 했다. 나 지금 마시는 거 자바치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I like it. 밥 먹어? 나 오늘 지삼선을 시켰어. 어? 가지? 응. 거기에 감자를 좋아하거든. 아, 감자만? 근데 그 주인님이, 가게 주인님이 중국 요리점이니까 내 생각에 외국인이셨을 것 같아. 외국 주인분이셨을 것 같아. 내가 지삼선에 가지는 조금만 주시고 감자를 많이 주세요. 가지는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적었어.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었는데 감자를 빼시고 아, 반대로 가지를 많이 주셨더라. 어디에 됐어? 그 지삼선? 그 소스만 먹었어. 진짜 슬프네. 어, 진짜 속상했어.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지삼선 진짜 좋아. 나 지삼선을 진짜 좋아해. 근데 감자가? 어, 가지 안 좋아하는데 지삼선 너무. 아까 내가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 나는 삼겹살 세트를 시켰는데 삼겹살이 없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미안하지 말아줘. 아무튼 이제 다 먹었다. 배 터져. 나는 이제 슬슬 종료할 건데 언니 할 거야? 아니 같이 할까? 어, 같이 집에 가. 여러분 오늘 저 1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저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우리 네버랜드 너무 사랑해. 잘 먹었다. 계속 먹자. 오이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오이? 응.
근데 이거 두 개를 정한 이유가 있어? 그냥 마트에서 당장 씻어 먹을 걸 사야 됐었는데 이거만 있었어. 좀 간단하게? 어. 잘했네. 두 번 다시 없을 야채 먹방. 안녕? 안녕. 빈빈 많이 들어줘요. 안녕. 바이바이. 너무 급종료 아니지? 응. 안녕!